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리더톤. 네. 에서 제작이 되는 퓨처 팩토리 RF 페이지 모듈레이션 딜레이 FF1Y. 네. 이하 FF1Y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너무 길어서. 그렇죠? 새로운 사운드의 창조, 이것이 퓨처 팩토리 FF1Y 개발 키워드였습니다. 프리더톤의 높은 기술력과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FF1Y는 새로운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들을 위해 탄생한 페달입니다. 일반적인 모듈레이션 기능을 탑재한 디지털 딜레이는 위상이 설정된 주기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변화를 하지만 FF1Y는 신호가 일정한 감쇄 레벨을 통과했을 때 무작위로 위상에 변화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모듈레이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다. 좀 어렵죠? 네. 이것은 넓은 규모의 변동이 큰 사운드가 공중에 뜨는 것 같은 전례 없는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네요. 스테레오 모드에서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은 가장 큰 효과를 발휘를 한다라고 합니다. 딜레이 사운드를 위한 전용 3밴드 이퀄라이저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뿐만 아니라 색소폰이나 바이올린, DJ, 키보드 연주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을 하는 페달입니다. 이 모노 모드에서 주로 사용할 사용자들, 보통 모노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를 위해 딜레이 한 채널에 소프트 클리핑 회로를 추가하여 딜레이 사운드를 왜곡하고 드라이 사운드에 추가함으로써 전례 없는 사운드를 생성할 수 있다. 네. 자꾸 전례 없는 사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네요. FF1Y 내부에는 두 개의 딜레이가 내장되어 있고 스테레오 딜레이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케이블을 또다시 연결을 해서 두 개의 딜레이를 직렬로 연결을 해서 모노로 사용을 네.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프리더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이렇게 외관이 무시무시하죠. 이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막막하고 이 외관만 보고 외관 보면 그거 같지 않아요? 옛날 그 스타우즈 영화 보면은 네. 그런 그 전함 운전 그 거기 앞에 이렇게 띠리리리 하는 이 압도적인 외관 때문에 저걸 내가 과연 다룰 수 있을까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저는 이 프리더톤의 디자인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겠지만 이 디자인을 하시고 제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다면 되려 이븐타이드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노브가 몇 개 안 들려 있고 액정이 크잖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다루기가 좀 까다로워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데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프리더톤을 구입을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 네네. 조금은 더 부담을 덜고 사운드에만 집중하시고 구입을 하시기를 권장을 네. 드립니다. 노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훑어 가겠습니다. 훑고 네. 바로 사운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전원 9V DC 정렬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인풋과 아웃풋 두 개의 인풋과 두 개의 아웃풋, 한 개의 익스텐션 터미널 인풋, 한 개의 미디 터미널을 제공을 하며 미디 인아웃 스위치를 채용하여 미디 단자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믹스 익스텐션 1. 노브를 돌려 믹스의 레벨량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임의로 할당하여 직접 조작이 가능합니다. 피드백 익스텐션 2. 노브를 돌려 피드백 약을 조절하거나 다양한 기능을 임의로 할당하여 직접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노브입니다. 펜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뎁스와 스피드의 LED가 번갈아 점등되며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펜이나 트레몰로 깊이감이나 속도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모드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뎁스 레이트 및 RFPM LED가 번갈아 점등되며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모듈레이션 효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입니다. 네. EQ 스위치. 트래블 미들 베이스 LED가 번갈아 점등되고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딜레이의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소프트 클리핑. 레벨 앤 게인 노브. 딜레이 사운드의 디스토션 양과 볼륨을 조절합니다. 소프트 클리핑 온 스위치. 딜레이 사운드를 디스토션 시킬 때 사용합니다. 스탠바이 스위치. 딜레이 AB LED가 번갈아 켜지며 내장 딜레이 이펙터 AB 중 하나를 끄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펑션 스위치. 펑션 스위치를 누르면 SDIB와 트레일의 LED가 번갈아 점등되며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딜레이 길이를 음표 길이로 설정하거나 딜레이 사운드를 유지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아웃풋 스위치, 믹스, 아웃, 드라이 LED가 순차적으로 켜지고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믹스 아웃 레벨을 조절하거나 드라이 사운드 온오프시 사용됩니다. 딜레이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딜레이 타임, 피드백, 톤 LED가 순차적으로 켜지고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딜레이의 템포, 피드백의 양, 딜레이 음색을 조절할 때 사용을 합니다. 파라미터 인코더, 각 기능의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누르면서 돌릴 경우 10단계씩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된 설정을 적용할 때는 노브를 눌러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A 딜레이, B 셀렉트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눌러 설정을 변경할 딜레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이브 스위치, 설정을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모드 스위치, FF1Y의 두 개의 딜레이 이펙트의 연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와 시리즈를 약 2초 정도 누르면 연결이 순차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온오프 스위치, 딜레이 효과를 온오프할 때 사용을 합니다. 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스위치, 이 스위치를 누르면 BPM, 밀리세컨즈 프리셋의 LED가 순차적으로 켜지고 디스플레이 표시 내용이 그에 따라 변경됩니다. 딜레이의 템포를 표시를 합니다. 프리셋 LED 점등시는 선택한 프리셋 번호를 표시합니다. 프리셋 스위치, 프리셋을 호출할 때 사용합니다. 탭 템포 LED, LED의 전멸로 탭으로 입력된 템포가 표시가 됩니다. A 딜레이, B 탭 셀렉트 스위치, 탭 템포를 입력할 딜레이 유닛을 선택할 때 이 스위치를 사용을 합니다. LED가 꺼져 있으면 탭 템포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 프리셋 셀렉트 탭 스위치, 프리셋 1번부터 4번을 전환할 때 사용하며 탭 템포를 입력할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노브가 스위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각 LED 옆이나 밑에 스위치들이 있는데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네. 바뀌어서 선택한 상태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맞춰서 디스플레이가 바뀌잖아요. 보이시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어요.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선택한 거를 편하게 그냥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많이 나와 있다 뿐이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네. 없어요. 일단은 그냥 사운드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운드는 프리더 톤이죠.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네네. 네, 이거를 한번 그럼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프리셋 3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80년대 네 4번 이런 게 이제 모듈이 많이 네.
소리가 말리니까 네. 뒤에가 요런 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프리더 톤이 이 회사의 색깔도 있고 그리고 프리더 톤이 이게 일본 회사 맞죠? 네. 네. 확실히 일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깔끔한 그 느낌들이 한 가지만 저희가 더 사운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할 때 누른 상태에서 돌리면 돌아가요. 그죠? 일반 노브처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36이 어떤 속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거예요. 다음에 피드백을 많이 주는 거죠. 저장해요. 되게 간단합니다.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톤으로 가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뎁스 모듈 계열일 거 아니에요. 많이 줘요. 스피드 들어가고 있죠. 스피드 줍니다. 저장됐어요.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탭템포를 사용을 해서 딜레이 타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홀드 누르고 있으면은 프리셋이 전환이 되지만 네 이렇게 탭템포로 그래서 생각보다 뭔가 늘어놓은 건 많은 것 같지만은 복잡하지 않은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이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EQ를 리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하고 했는데 막상 다뤄보니까 별로 까다롭지 않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프리더 톤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는 워낙 유명한 네. 브랜드이고 이런 인터페이스 자체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떤 면에서 더 편해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번은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운드를 더 많이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명드리고, 조작법을 설명해 드리다 보니까 매력을 충분히.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100시간, 200시간에도 모자라요. 네,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100분의 1짜리 리뷰다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지만, 맞습니다. 이거는 반쪽짜리 리뷰가 아니라 100분의 1쪽짜리 그렇죠. 리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많이 남지만,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매장에 한번 오셔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FF1Y에 대한 한줄평. 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프리도톤 여전히 세련됐다. 이렇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프레더톤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처음 만난 거는 아마 13년도? 13년도? 그러니까 14년도 제날그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한 형님이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 들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외관도 되게 신기하게 생기고 소리도 너무 이뻐가지고 와 이거 뭡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사실 구매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제 앰프레스 이제 슈퍼 딜레이를 쓰고 있었는데 그이 프리더톤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세련된 소리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 다른 회사들의 이제 뭐 이제 비교하면은 뭐 예를 들면 스트라이몬 정말 좋죠. 근데 하지만 저는 스트라이몬보다는 프리더톤이 더 좋아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 스트라이몬은 너무 디지털스러워서. 근데 이제 프리더톤은 그렇다고 비록 프리더톤이 디지털스럽지 않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스 오디오의 느낌이랑은 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 소스 오디오는 진짜 그 약간 그 개들만 해가지고 뽕필이 뽕필이죠. 있어요. 네, 그 뽕필이 뽕필이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맛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뭐 제가 드리는 지금 말씀은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요. 저는 프리더톤 좋아합니다. 네. 생긴 거에 비해 좀 담백해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이게 현영님이 되게 설명 잘해주셨는데 이게 되게 만지기 쉬워요. 되게 그렇습니다. 쉬워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명품 도떼기 시장. 명품을 막 늘어놓는 거지. 그래서 야, 이게 골라 쓰고 싶은 거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시크릿하게 이렇게 숨겨놓고 손님들 모셔다가 새로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막 뿌려놔, 막 뿌려놔서 마음에 들어 그래 한번 눌러봐.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한 임팩트예요. 근데 사운드 자체는 워낙 양질의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스타일의 이 컨트롤 패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누르고 이 노브를 돌려서 조작하고 또 누르고 돌려서 조작하고 저는 굉장히 직관적인 게 좋거든요. 이게 방식이 사실은 이게 뭐 지금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말은 아닌데 캠퍼 방식이에요. 캠퍼. 예전에 이제 롤랜드에서 나오는 GT 시리즈. GT 시리즈도 약간 이런 방식이 있어요. 가운데 다이얼 돌려가면서 그죠. 사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요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8.5, 9.0. 네. 네,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딜레이. 뭐 디지털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수많은 딜레이들 를 다뤄왔고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제 부글부글 변화를 꾀하는 물론 이제 모든 이펙터들이 그렇지만 이런 변화들이 항상 저희한테는 늘 즐겁고 맞아요. 굉장히 신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프리더톤도 완전 선봉장은 아니지만 앞에 있어요. 맞아요. 이 판을 너무 짜여진 판을 약간 뒤집고 좀 이렇게 리드에서 끌고 나가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한테 이 신선한 느낌을 주는 브랜드임은 분명한 것 네네.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프리더톤의 또 다른 이펙터를 소개시켜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됩니다.